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주셔도 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루라기 시즌 2 유튜브 아카데미 첫 강의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전경원이고요. 서울에 있는 하나고등학교에서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면서 올해는 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참교육 연구소장으로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고생해 주실 특별 손님을 모셨는데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님으로 최근에 승진하신 이상희 변호사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그 부소장에서 소장님으로 승진하셨잖아요. 네. 어떤 사연이 혹시 있으셨나요? 사연이라기보다는 네, 지금 이제 현재 원래 전 소장님께서 박흥시 교수님이셨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공익제보라는 거 개념을 도입도 하시고 오랫동안 활동도 하시고 연구도 해오셨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고생하셔서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짐을 내려놓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없는 회의 자리에서 예, 그렇게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예. 네, 주인이 없는 동안 네, 임무를 막중한 임무를 떠맡기셨고 사실은 우리 이상희 변호사님은 정말 공익제보 요 분야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분들을 엄청 많이 도우시고 일선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변호사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도 하나고 공익제보 할 때 이상희 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줬던 경험이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여러 우리 공익제보자 선생님들도 모시고 이상희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이 사실은 장소에 오면서 여기 바깥에서 이 건물 보면서 굉장히 새롭고 여기가 이렇게 지어졌나 하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사실 오늘 강의가 열리는 이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가 어딘지 우리 변호사님이 잘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 여기가 바로 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입니다. 저도 몇 달 전에 여기 개관 소식을 듣고 그리고 여기 외벽이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건물 사진만 보고 한번 오고 싶었는데 예, 오늘 드디어 여기 왔습니다. 저도 처음인데요. 이 장소가 의미 있는 장소인데다가 볼거리도 많고 그리고 또 무슨 공연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강연도 한다라고 해서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리시면 예, 좋을 네, 것 같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와서 보면서 시설도 너무 깔끔하고 잘 돼 있고요. 한 번쯤 와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건물 우리 그 전태일 열사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공익제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당시 노동 현실을 온몸으로 폭로를 했고 또 스스로 근로기준법을 공부해가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려고 애썼던 분이기 때문에 광의 의미에서 보면 공익제보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새롭게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호루라기 부는 사람들 줄여서 호부사라는 명칭으로 유튜브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보셨나요? 네, 몇 번 봤습니다. 네. 예, 그 호루라기를 네. 부는 사람들 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사회도 보시고 예, 예, 영사회를 하셨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줄여서 호부사라고 네,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 당시에 저희가 총 7편을 제작을 했는데요. 조회수를 보면 그 검사편이었죠 아마 검사편에서 조회수가 10만 회를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보였고요. 그 7편을 다 합친 조회수가 아마 18만 7천 건 그래서. 조만간 아마 20만 건에 육박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네. 사실 시민사회 단체가 그 이렇게 진행하는 유튜브가 네. 인기가 얻기가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 참여연대도 팟캐스트도 하고 네. 유튜브 프로그램도 하는데 네. 사실 좀 많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재미있는 정보와 네. 볼거리를 좀 주면 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획했던 그 호부사 프로그램을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회상해 보면.
굉장히 기라성 같은 또 분들을 많이 모셔서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공익제보 사건들 그리고 공익제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신 분들을 모셔서 아마 진솔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엄청난 반응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오늘도 이 저희 시즌2도 정말 첫 회부터 엄청난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아무래도 공익적인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보통 생각하시면 이렇게 재미가 없지 않나 이런 반응들이 참 많죠.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뭐 주제도 무겁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제보자에 대해서 사실 또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 서울시가 네. 다시 그 두 번째로 이렇게 네. 지원을 하는지에 놀랍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서울시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 선정 기준을 삼지 않는데. 아마 작년 반응 그리고 또 공익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올해도 한번 호루라기 재단에서 이 역할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익제보라는 이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호부사는 상당히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시즌2도 아마 저는 기대가 굉장히 큰데 올해도 역시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호부사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이 프로를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호부사 얘기를 하는데 호부사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이 호부사 한번 검색하시면 복습도 가능하시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2는 유튜브 아카데미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네. 그 작년의 호부사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네, 작년 이 호부사 프로그램은요. 사회 각 분야의 공익 제보자들을 모셔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일종의 토크쇼 형식이었다면 지금 이 유튜브 아카데미는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의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각도로 이제 공익제보 문제를 한번 바라보고 또 예를 들자면 오늘 강의는 공익제보자를 다룬 영화 혹시 어떤 영화인지 변호사님 기억나세요? 네, 어떤 네, 영화 네. 기억나세요? 얘기해도 됩니까? 네네, 되겠습니다. 예, 뭐 제보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인사이더. 네네, 그렇죠.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이런 공익 제보를 다룬 영화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제보자라는 영화를 제작하신 임순례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아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문화 예술 장르와 이 공익 제보의 콜라보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영화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영화를 이제 이야기하지만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 차에는 이제 역사와 언론, 미술, 문학 이렇게 다섯 개 분야의 그 분과로 나눠서 알찬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제가 다 흥미로운 것들이어서 네. 이게 뭐 공부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네. 즐긴다. 네, 예, 이런 즐거운 생각으로. 시간.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첫 강의라서 인사가 좀 길었는데요. 오래 기다리신 임순례 감독님의 강의를 먼저 듣고 저희가 모신 패널들과 함께 다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임순례 감독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순례입니다. 서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앉아서 좀 다행이고요. 그 아까 호부사 유튜브 조회수 자꾸 얘기해서 되게 부담스러운데 그리고 오늘 제가 듣기로는 오늘 청중분들이 이제 공익 제보자분들이 많이 오셨다 그래서 실제로 또 제보자들 앞에서 또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좀 또 그 역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제 강의가 재미없어도 이따가 패널로 나오실 두 분들이 굉장히 입담이 좋으시니까 유튜브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제보자라는 아이템으로 영화 대중 영화를 만든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보를 소재로 한 영화가 그렇게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제보자라는 이슈를 정면으로 다룬 건 아마 제 영화가 처음이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이 영화를 제가 만들게 된 어떤 배경과 여러 가지 그에 얽힌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그 황우석 사건이 보도된 거는 2005년도였고
그 한학수 PD님이 이제 그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한 취재의 양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책으로 쓰셨는데 그 책이 정말 그 부피도 두껍지만 굉장히 내용이 세세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엄기영 앵커가 뉴스 말미에서 여러분이 이 뉴스를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까요? 라는 이제 제목으로 책을 내셨고 그 책이 이제 2006년에 나올 때 보통 영화를 그 기획하고 하시는 분들은 뭐 픽션이나 소설책도 많이 구매해서 보지만 어쨌든 그 세간에서 이슈가 되는 책들을 많이 구매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제작자도 사실 이 영화를 제가 기획한 건 아니고 이제 제작자가 그 한 PD님 책을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 제작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제작자분들이 한 PD님하고 접촉을 했던 것 같아요. 영화 판권을 살려고. 근데 이제 한 PD님이 계속 거절을 하셨다고 해요. 아직 그 사건이 이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계속 뭐 재판 중이기도 했고 또 아직은 좀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논란도 더 또 중첩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그 거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희 제작자가 그 수많은 그 제안을 했던 제작자들 중에 가장 끈질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이제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났을 때까지 끈질기게 구애를 해서 아마 판권을 샀던 것 같고 저한테 이제 제안이 처음 왔던 거는 제 기억으로는 2012년 말 2013년 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나리오 초고를 저한테 줬어요. 이 황우석 줄기세포 사건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썼는데 한번 연출을 해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시나리오가 사실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 저는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거절을 했죠. 시나리오 읽고 나서. 근데 이제 돌아가는데 저한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학수 PD님 그 책을 주더라고요. 굉장히 두꺼운 원저를 준 거죠.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뭐 한 PD님이 글 쓰는 솜씨가 처음에는 굉장히 뭐 그 전문적인 얘기고 그런 취재 뒷얘기라서 이렇게 뭐 몇백 페이지 되는 거를 언제 다 읽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한번 붙잡았는데 뭐 손에서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글을 잘 쓰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든 생각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제보를 하셨던 유영준 박사님이나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방송을 하게 된 그 PD수첩 팀, 한학수 PD님을 비롯한 PD수첩 팀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 당시 이들이 겪었던 그런 위협들, 또 그들이 가졌던 어떤 뭐 그 희생 정신 혹은 뭐 정의감이라고 해도 좋고 그런 것들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을 때 이미 그 사건의 광풍은 한번 지나간 거고 저는 이제 한 단계 건너뛰어진 어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근데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이분들이 오롯이 겪었을 어떤 공포와 두려움에 비하면 저는 정말 굉장히 안전한 지대에 있는 사람인데 뭔가 논란을 좀 피하고 싶고 좀 예민한 거를 건드리기 싫은 그런 나의 알량한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좀 그 책을 읽고 나서 아 저분들의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의 어떤 위협에도 좀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걸 좀 자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포커스를 사실은 줄기세포가 어떻게 가짜를 만들게 됐나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언론인에 대해서 더 이 영화가 제목이 제보자였긴 했지만 사실은 제보자에 초점을 더 두기보다는 사실은 그 언론인에 대해서 언론의 어떤 본분이 무엇인가 그거에 더 초점을 맞추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는 사실은 실험실의 어떤 그 진실을 1차 제보자 유영준 박사가 했지만 사실은
그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 언론인의 역할이 사실은 또 다른 제보자이고 또 더 중요한 제보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초점을 그쪽으로 맞추게 된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분량을 이제 그 언론인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처음에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당시에는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팬클럽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위세가 컸었던 그룹인데 이제 그분들이 그 박혜인 씨하고 유현석 씨 그 소속사에 팩스를 보내서 항의하고 또 저희 제작자를 만나서 황우석에게 유리한 식으로 영화를 만들어주면 제작비를 자기들이 되겠다 뭐 이런 제안을 받기도 했고 이번에 제가 제작자랑 오늘 이거 토크하면서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려고 좀 얘기하다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팬클럽 분들께서 제작자인 신모 대표와 저의 인형을 만들어서 화형식을 하겠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장희빈도 아닌데 어쨌든 실제로 뭐 화형을 했는지는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몇 번 그리고 이제 저희 영화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뭐 위치를 물어보고 저의 뭐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그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위협이 뭐 그렇게 컸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영화를 들어가는 때는 그랬고 근데 이제 그 당시가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영화를 만들었을 때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영화가 제작비가 저희가 12년, 13년 이때 만들었는데 제작비가 한 40억 정도 됐었어요. 순 제작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큰 그 투자사 뭐 CJ, 롯데 뭐 이런 큰 투자사들한테 이제 먼저 그 시나리오를 주고 투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결정을 빨리 안 해줬어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좀 더 고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고쳐도 피드백이 빨리빨리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좀 약간 끌려가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주연이 박혜일 씨인데 박혜일 씨가 그 다음 작품이 위대한 독재자라는 작품이 이제 뭐 어느 시점에 딱 들어가기로 이미 다 그 예정이 돼 있는 거라서 박혜일 씨 일정에 맞추려면 빨리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은 꽤 큰 투자 배급사가 됐는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메가박스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투자처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메가박스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인지도가 있는 작품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큰 투자사에서 다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작품을 잡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메가박스가 이 다른 대형 투자사에서 제보자의 그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는 얘기를 입수하고 저희한테 제안이 왔죠. 시나리오 안 고쳐도 되고 바로 돈을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바로 메가박스랑 손을 잡았죠. 그래서 작업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뭐 촬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실험실, 연구실로 나오는 그런 그 랩 같은 것들을 좀 섭외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제약회사라든지 거기 영화에 보면은 뭐 줄기세포 거기 보관돼 있는 것 같은 그런 탱크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어떤 랩이나 이런 그 생명과학의 어떤 배경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섭외하는데 학교나 제약회사 혹은 뭐 연구소 이런 데를 섭외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무슨 영화였냐고 했을 때 이렇게 황우석, 줄기세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들 조금 이렇게 꺼려하고 좀 그래서 여전히 그때 벌써 이미 황우석 사태가 터진 지 뭐 7,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생명공학에선 여전히 그 필드에서는 힘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촬영은 그 잘 마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책에도 보면 그 한학수 PD님이 본인이 어쨌든 문과 출신인데 황우석 박사랑 대적하기 위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웬만한 그 생명공학
그 학자만큼의 지식을 갖춘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는데 저도 완벽하게 문과 출신인데 뭐 계속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고 뭐 감독을 하려면 그래도 적어도 이 내가 하는 대사나 내가 보여주는 어떤 자료 화면들이 이게 뭐 말이 되는지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저희 연출부들이랑 제가 그 하여튼 그 되게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고 어쨌든 2014년 한 10월쯤에 개봉이 됐고요. 다행히 그 사실은 그렇게 뭐 아주 자극적이거나 아주 이렇게 뭐 이렇게 오락적인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그래도 대부분 좀 대체로 좀 쉽게 내용을 그래도 따라와준 덕분에 뭐 아주 큰 대박은 못 냈지만 그래도 손익분기점은 넘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촬영을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에피소드는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은 스텝을 그 구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 스텝들이 이제 그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 이제 아 제가 그 당시에 뭐 대학생이었는데 황우석 박사를 지지했다. 혹은 뭐 그때 저도 뭐 저희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무릎에 관절에 문제가 있는데 줄기세포가 뭐 그 유일한 희망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때 엄청 지지했었고 지금도 사실은 좀 뭐 지지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황우석 박사를 좀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저한테 스텝에서 잘리는 계약이 안 된 분들도 좀 계셨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영화를 준비하면서 이제 같이 아 이게 그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좀 눈떠갔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저희 그 황우석 박사 역할로 이경영 씨가 연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경영 씨가 이제 그 제가 이경영 씨한테 이경영 씨를 캐스팅한 것도 사실은 제가 그런 의도가 있었고. 물론 황우석 박사가 굉장히 거짓말쟁이고 뭔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면 분명하지만 제가 워낙 이렇게 인물들을 다룰 때 이렇게 선악을 딱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나눠서 보여주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 누구에게나 뭐 인간적인 좀 면모는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뭐 강하게 그 어필하지는 않지만 영화의 어떤 부분에 노출을 함으로써 약간 인물의 입체성을 좀 부여하는 그런 스타일의 연출을 하기 때문에 아마 영화 보신 지 오래돼서 기억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황우석 박사가 절에서 그 자기가 복제한 그 개한테 이렇게 독백처럼 하소연하고 뭐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황우석 박사가 또 인간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황우석 박사가 이렇게 그 시나리오 상에서 맨 마지막에 그 법원에서 굉장히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는 그런 그 대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긴 대사가 있었는데 뭐 자기가 어쨌든 자기 변명이죠. 자기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지만 대사를 통해서 이제 뭐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선처를 부탁하는 어떤 그런 긴 장면이 있었는데 촬영을 다 하고 나중에 편집을 하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경영 씨가 너무 연기를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다 이렇게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네거티브한 감정이 축축축축 쌓아 올라오다가 갑자기 그 장면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여태까지 우리가 말한 주제를 파괴하는 정도의 명연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심을 하다가 그 사실 촬영할 때는 그 정도까지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편집할 때 보니까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한 거 막 눈이 축축하면서 막 그래서 고심하다가 결국 그 장면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배우들은 사실은 편집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배우들이 그 장면을 보는 거는 거의 녹음실에서 처음 보거든요. 녹음실에서 자기가 필요한 장면들을 이제 녹음하면서 근데 이제 이경혁 씨가 녹음실에 왔다가 갑자기 그 장면이 없어진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원래 시나리오 읽을 때 이 장면이 좋아서 이 영화를 택한 건데 이걸 없애면 어떡하냐고 삐져가지고 그래서 미안하다. 근데 우리가
영화를 황우석에 대한 어떤 포지티브하게 끝낼 수는 없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수십억을 들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생할 필요도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굉장히 힘들게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삐진 게 풀렸는데 어쨌든 그런 뭐 영화는 영화니까 제가 뭐 황우석 박사를 뭐 개인적인 어떤 성품이나 캐릭터는 모르지만 이제 영화적인 설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영화를 마치고 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그 하게 된 동기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이 영화를 하고 나서 이제 감독 연출자인 너는 어떤 보람이 있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 황우석 박사의 거짓말이라는 게 뭐 방송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재판 결과나 또 그 많은 루트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은 됐지만 또 많은 분들이 요즘도 아직까지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저지해서 지금 뭐 생명공학이나 줄기세포 연구가 다른 나라가 더 앞서가게 있고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 막 이런 이제 논리들도 뭐 여전히 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시기에 따라서 또 어떤 그런 주장이 또 힘을 더 얻을 때도 있고 또 덜 얻을 때도 있고 그런데 사실 방송하고 영화가 한 10년 정도의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우석 박사의 어떤 그 영향력 그리고 국민들이 여전히 기대하는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영화가 가진 어떤 파급력으로 뭔가 확실하게 좀 쐐기를 박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황우석 박사가 물론 여전히 아직도 뭐 외국이나 혹은 또 자기 연구실 내에서 소소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공적으로 대외적으로 떳떳하게 이렇게 대중에게 공개된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좀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과학자들이 뭐 어떤 연구 윤리, 그다음에 어떤 정부의 어떤 과학 그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점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약간은 좀 경종을 울리지 않았나 그런 뭐 자부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그 당시 연루가 됐었던 두 제보자분들이 뭐 PD수첩 팀들이나 아니면 유영주 박사님이나 뭐 영화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또 사실 제보자들이 뭔가 한국 사회에서 특히 한국에서 뭔가 제보 이후에 어떤 자기가 원래 하던 자리 혹은 또 더 나은 자리로 복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 가운데 그래도 분들이 다 그분들이 다 이렇게 원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 몫을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아주 조금의 영화가 또 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사실 저는 영화를 만들면서 그런 것들을 아주 간접적으로 남아 경험을 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제가 이제 뭐 영화 일도 하지만 동물단체 일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동물보 그 동물권 행동 카라의 대표를 지금 한 10년째 맡고 있는데 올해 초에 이제 동물권 내부에서도 굉장히 큰 비밀 안락사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세상에 밝혀지게 된 게 사실은 그 단체에 있었던 분의 제보에 의해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제보를 하는 당사자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사회의 어떤 진실을 알리기 위한 혹은 어떤 변화를 촉발하기 위한 어떤 정말 불씨를 던지는 거고 그 불씨를 점점 키워서 그게 정말 변화를 위한 큰 그 횃불 혹은 뭐
정말 어떨 때는 그게 혁명이 되기도 하는 그런 불씨를 우리가 꺼트리느냐 혹은 그걸 잘 가꿔서 불씨를 더 키워나가느냐 하는 거는 제보자 주변에 있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익 제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영화를 통해서 하게 됐고 예, 계속해서 그 생각은 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신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괜찮습니까? 예, 아마 제가 영화를 만드는 데 있었던 뭐 비하인드 스토리는 요 정도고 아마 이따가 그 패널들 나오면 훨씬 더 풍부하고 좀 다채로운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아주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호루라기 시즌2 유튜브 아카데미 첫 강의를 우리가 들어봤는데요. 이제 같이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선 그 이야기 손님으로 우리 깜짝 놀랄 만한 손님들을 모셨는데요. 예, 제보자의 실제 주인공들이시죠. 저도 이런 자리에 두 분 같이 뵙는 거 처음인데요. 저 맨 끝에 하당수 네. 피디님 예, 오셨고요. 그리고 옆에 분은 강원대학교의 유영준 교수님 있습니다. 예, 큰 박수로 예. 한번 환영해요. 예. 우선 그 두 분 최근 근황이 어떠셨는지 간략하게 좀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저는 당시 피디수첩 그 취재를 했었고 황우석 사태 그 뒤에 아프리카의 눈물 뭐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든 적이 있고 그 뒤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귀향사리를 한 몇 년 좀 했었고 제작 일선에서 네. 좀 쫓겨나 있었다가 촛불혁명 이후에 제작에 복귀해서 지금은 피디숍 앵커로 지금 앵커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영준 교수님도 최근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저도 2005년도에 그 사건 이후에 한 2년 정도 실직하고 있다가 2007년도에 곧 고려대학교의 그 병원에 취직을 했고 네. 그 이후에 의사 전문의 따고 또 아산병원에 일하고 하다가 지금 강원대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네. 7년 차입니다. 아, 네. 네, 그러셨군요. 임 감독님 어떠세요? 이렇게 두 분 보시면 두 분이 다 제보자셨는데 임 감독님 시각에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멋지게 지내고 계신 모습 보면서 흐뭇하세요? 어떠세요? 그 뭐 원래 멋지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예, 더 멋져지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오늘 그 이야기 나눌 이 영화 제보자 이 일명 그 황우석 사태를 다룬 영화인데요. 지금 젊은 신세대 친구들은 사실 영화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죠.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사실도 아마 모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이야기인데 벌써 영화로 나온 지도 5년이 지났어요. 변호사님. 예,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인터넷도 켜기만 하면은 뭐 줄기세포 얘기가 나왔고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 줄기세포 이야기하고 약간 좀 사회가 좀 광기에 좀 예, 속에 있어서 좀 섬찟하기도 했었죠. 네. 그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뭐 황우석 박사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생명공학 특히 이제 줄기세포 분야에서는 뭐 기라성 같은 명성을 자랑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일단 이 영화 그 제보자를 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임슬래 감독님 아까 이렇게 설명하실 때 살짝 언급은 하셨는데 처음 대본을 보고는 거절하셨다. 그런데 우리 한학수 PD님이 쓰신 그 책을 보고서 메가폰을 잡기로 결심했다 이런 말씀을 살짝 해주셨는데 아마 시청자들께서도 그 대목이 되게 아 그런 일이 있었나 도대체 어떤 내용이 글이 써 있었길래 그렇게 메가폰을 잡게 된 결심을 하게 된 걸까 굉장히 호기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말씀을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언론인의 사명이 그거잖아요. 진실을 알려야 된다. 네.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하신 어떤 그 내용이 너무나 그 진정성이 있고 그 진실해서 그 부분이 제일 저를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정말 언론인이라면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그 보도를 하기 전에 이제 이전에 그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했던 거고 또 제보자와 1차 제보자와 또 언론인 사이의 어떤 굳건한 신뢰 두 분 사이에 정말 강력한 어떤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제보가 저희한테까지 전달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 두 분의 관계도 굉장히 저는 좀 인상 깊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어떤 가치이고 네. 신념이다 이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뭐 생명공학을 하는 친구들보다는 신방과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좋아했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영화가 갖는 파급력이 뭐 엄청나게 컸던 거고 또 황우석 사태가 갖는 우리 사회의 의미가 굉장히 컸던 건데 우선 그 한 PD님 도대체 어떤 내용을 그렇게 무슨 생각으로 글을 쓰셔서 대본 시나리오보다 더 큰 어떤 충격파를 던져서 우리 임 감독님께서 메가폰을 잡게 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원래 그 제가 무슨 특별한 뭐 글발이 있다거나 뭐 탁월한 어떤 뭐 글솜씨가 뭐 남다른 뭐가 있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고 이 사건이 갖는 그 현실 자체의 드라마틱함 이것이 가장 크게 작동했다고 보고요. 사실은 원래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책을 쓸 생각이 원래는 없었어요. 이 책을 쓰는 가장 큰 모티브를 줬던 것은 최승호 당시 PD수첩 부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영준 씨를 만나서 제보의 내용을 듣고 이 제보가 정말 만만치 않은 제보고 한국 사회를 뒤흔들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부장한테 했고 당시 부장이었던 최승호 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숨 한번 쉬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것은 반드시 법원으로 간다. 너와 나는 어쩌면 검사 앞에서 모든 사태를 직면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을 다 기록해라. 기록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이 최승호 부장의 엄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최승호 부장님이란 당시 PD수첩 부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MBC 사장이 돼 있는 그 MBC 사장님 최승호 부장님. 공범자들이라는 그 영화가 네. 영화를 네. 만들었던 네. 영화 감독 최승호 이렇게 불리면 네. 아주 좋아합니다 본인이.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기록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또 제가 선 조금 꼼꼼한 스타일이라서 기록해야 됐고 또 이 사안 자체가 과학적인 디테일이 아주 뚜렷한 것이었기 때문에 엄정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최승호 사장의 뜻대로 그 한 6개월 취재하고 네. 취재 그 전 과정 이후에도 그 제가 썼던 모든 메일들 조윤출이 썼던 모든 메일들 취재작가가 썼던 모든 기록들 다 수집해서 몇 달간 다시 또 재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이제 그 사건을 재구성해서 있는 그대로 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는 법에 대항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썼던 그런 기록이었고 두 번째는 쓰다 보니까 이것이 1차 사료다. 네. 역사의 한 플레이어로서 내가 당사자가 되어버렸다. 이 사건에서는 관찰자이면서 다큐를 기록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는 플레이어가 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그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서 드러내는 것이 1차 사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책이 재미있게 된 것은 그 스토리 자체가 갖는 무협지적인 성격. 네. 이런 걸출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저를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인도했던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의 그 드라마틱함이 아마 책을 조금 읽기 쉽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개정판이 나왔는데 제목을 좀 바꿨어요. 그 진실 그것을 믿었다.
라는 제목으로 똑같은 출판사에서 네. 어떻게 검색하셔도 됩니다. 진실 그것을 믿었다. 예, 뭐 네. 도서관에서 이렇게 빌려서 보시면 전국의 도서관에 네. 충분히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진실 그것을 믿었다의 원 제목은 여러분 이 뉴스를 네.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예. 네. 야, 진짜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변호사님 정말 기성 권력 거대한 권력에 맞서서. 그것을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많은 심리적 압박이 있었을까 하는 점이 느껴지는데요. 우선 이제 영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유영준 교수님 지금 앉아 계시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영화를 여러 번 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영화를 처음 보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나요? 영화관에서 한 두세 번 공식적으로 본 것 같고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사실관계를 따지고 한참 있을 때라서 네. 뭐 기록을 위해서든 여러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라 그 머릿속에서는 계속 사실관계에 대한 비교 네. 이런 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영화를 처음 볼 때 저분은 사실하고 틀리다. 저분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네. 그 픽션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정해진 시간 내에 그렇게 만드는 게 그 모식화시키고 그런 게 보통 그렇지.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도 잘 나중에는 이해하게 됐어요. 그 영화 이렇게 보시면서 막 불안하시거나 뭐 어떤 감정이 막 떠오르거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계속 오만 생각이 다 들죠. 그때 당시 회상도 네. 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감독님 그 이 영화 만드실 때 앞부분에 보면은 항상 어떤 영화들 보면 이 영화는 어떤 사실에 기초했으나 영화적 뭐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허구를 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자막이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런 거 다 염두에 두고 하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뭐 유영준 박사가 저희를 고소하거나 네. 아니면은 황우석 박사가 저희를 고소할 해도 되는 사실은 상황인데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뭐 PD수첩이나 아니면은 그 유 박사님하고도 조금 민감한 부분도 있어요. 이게 네. 뭐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어쨌든 대중 예술이기 때문에 어느 네. 정도의 이제 픽션은 또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의 뭐 대화라든지 네. 상황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는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 사실 또 관객들이 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조심하면서 뭐 하긴 했었고요. 네. 네. 근데 뭐 그거는 픽션이 갖는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운명인 것 같아요. 다행히 뭐 고소로 안 하셔가지고. 네. 예, 근데 저는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영화가 처음 나오고 이제 뭐 사전 그 정보 없이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그냥 황우석 박사와 관련된 영화다라고 해서 유영준 교수나 또는 황우석 박사가 주인공이 돼서 영화가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피디님들이 주인공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언론 뭐 기자나 피디들이 진짜 제보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제2의 제보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있어야지 실제 1차 제보자의 그 제보 내용이 진실이 드러나고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긴 한데 근데 이 주제를 정하실 때 황우석 박사나 유영준 교수가 아니라 이 PD를 정하신 특별한 그런 고민은 없었나요? 내가 누구를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고민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이제 제가 시나리오 형태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는 이제 그러니까 제목이 일단 제보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은 이제 유영준 박사가 주인공이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제보자가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제보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을 것인데 저는 어쨌든 그런 어떤 어떻게 해서 그 실험실 내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가짜가 전파가 되고 그런 거보다 정말로
저는 언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사실 제가 더 관심을 가졌던 거는 국민들의 반응 같은 것들이었어요. 네. 그때 정말 온 국민이 뭐 줄기세포 전문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뭐 어떻게 그렇게 다들 전문 지식이 뛰어나신지 뭐 어쨌든 모든 그 사람들의 관심이 다 쏠려 있었던 거고 그랬을 때 어떤 매스컴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 진실을 알려야 되는 그래서 영화에서 뭐 모든 대사들이 굉장히 뭐 중요하지만 제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를 갖고 썼던 것들이 뭐 진실이 뭐 국격보다 더 중요합니까?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영화의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결국은 진실이 국익이다. 그리고 서로 어쨌든 상충을 하더라도 진실이 더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저는 그 이 영화를 통해서 가장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참. 그래서 잠깐 하나 더 덧붙이자면 네. 이제 배우들을 캐스팅할 때 이렇게 돌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캐스팅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유연석 씨가 연기한 그 제보자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제목이 제보자인데 네. 자기 역할은 굉장히 그 PD보다 훨씬 더 적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내가 당연히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역할이 굉장히 작으니까 이게 캐스팅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네. 그리고 이게 박해일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언론인 역할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상대적으로 캐스팅이 좀 쉬웠는데 네. 유연석 씨 역할이 사실 끝까지 캐스팅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유연석 씨가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된 게 사실은 뭐 어떤 제보자라는 그런 캐릭터의 매력을 느낀 것도 물론 배우니까 당연히 있겠지만 네. 원래 박해일 씨 팬이었대요. 같이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다. 같이 출연하고 싶은 마음에 네네. 그래서 캐스팅이 좀 쉽지는 않았던 기억이 나요. 지금 여기 화면에도 나오는데 우리 감독님하고 이렇게 나란히 서서 이렇게 배경화면 지금 뒤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변호사님 이렇게 지금 다섯 명이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다섯 명이. 근데 공통점이 뭘까요? 저희 이 무대에 앉아있는 다섯 명의 공통점. 뭔지 모르시겠죠? 이 다섯 분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공익 제보자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1차 제보자가 우리 유 교수님이시잖아요. 2차 제보자시잖아요. 3차 제보자시고 그 제보자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공익제보 지원센터 소장님이시잖아요.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사실은 들으면서 이렇게 느꼈던 게 엄청난 그 외압이나 압력, 고통 이런 게 있었다 싶은데요. 우리 한학수 PD님부터 그 당시에 받았던 가장 큰 압력 혹은 외부의 어떤 외압, 네, 힘들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뭐 일단 제가 받았던 외압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게 당시 최승호 부장 그리고 그 위에 있던 최진용 국장 이 두 명이 사실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외풍을 막느라고. 어떤 면에서는 두 명이 그렇게 막아줬기 때문에 제가 좀 편하게 소신껏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보자면 그 얼마나 그 권력으로부터 이것을 막아주는 보호막의 역할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서로 외압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어떤 물리적인 또는 그 위협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좀 가족들한테는 좀 미안했죠. 그러니까 당일 처음에 1차 방송했을 때는 방송 11시에 이제 방송하는데 네. 10시에 이제 테이프 넘기고 사무실로 이제 올라오는데 뭐 작가분들이랑 막 다 막 난리가 나서 그랬었는데 그날 밤에 뭐 저희 가족들 사진 다 인터넷에 뜨고 그리고 뭐 그 캡션에 뭐 죽여야 될 사람들은 이 네 명 세 명이었구나 둘째가 한 태어났을 때 세 명 막 이런 막 거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네. 그런 글들이 막 붙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우리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공시를 했어요. 네. 이것은 범죄다. 이렇게 현직 언론에 대해 현직 언론인에 대해서 사례 협박을 하는 것은 범죄다라고 네. 공시를 하고 이 분들에 대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 네. 그렇게 공시를 하고 나서 이제 다음 날 한 정오쯤 그때쯤 돼야 이제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제 좀 사라져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방송될 때는 실제로 사례라기보다는 어떤 그 폭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24시간 경호를 받았어요. 한 네. 달간 한 달간 그렇게 경호를 받았고 당시 최승호 부장은 회사에서 경호를 해준다는데 나는 그냥 맞겠다 하고 아 그냥 모든 걸 나는 경호 필요 없어 때리면 맞을래 하고 이게 당시 최승호 부장의 네. 스탠스였고 그래서 그냥 난 출퇴근할 때 필요 없다 나는 그냥 경호 없이 가겠다 그런 거였고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다 지금 프로그램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경호원이 필요합니다. 경호원이 필요. 그래서 24시간 한 달간 그리고 뭐 태권도 막 몇 단 막 몇십 단 하시는 분들이 그랬었고 그것은 이제 제가 겪었던 아주 작은 일들이고 실제로 그 뒤에 이제 전해 듣기로 이제 그 유영준 박사가 겪었던 고통은 저보다 훨씬 더 강하고 좀 어려운 것들이었죠. 네. 뭐. 유영준 박사님 한번 그때 당시에 어떤 사실은 그 저희가 이렇게 추측해 보건데 엄청난 그 심리적인 압박이 강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고통들이 그때는 있었을까요? 제가 제보자들 모임에 가면은 네. 이제 이야기를 쭉 들으면 정말 공통적인 그 심리적 압박이 있어요. 네. 그 그런 것들은 정말로 기본적으로 항상 깔려서 있고 이제 실제 뭐 거처가 정해지지 않는 거 잠 네. 잠잘 데가 없어요. 집에 못 들어가니까 네. 그 앞에 막 집 앞에 막 기자니 지지자들이니 그게 네. 쟤를 잡으려고 막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근처에 못 가고 막 첫날 둘째 날은 아마 저 그 목욕탕 이런 데서 네, 아마 네.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뭐 하여튼 도망자 생활을 예, 했고요. 그리고 뭐 이후에 뭐 협박 전화 뭐 메일 이런 거 요즘도 한 번씩 옵니다. 아 그래요? 예, 요즘까지? 예 요즘도 오고 야. 예. 그리고 뭐 일단 2년 정도 그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생활이 생활이 안 되고 뭐 그런 거 다 말을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뭐 고통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네. 네. 특히 이제 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리틀 황구석이라고 할 정도로 약간 그 이제 그런 사실을 알기 전에 연구에 대해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계셨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는 되게 촉망받으신 신진 연구자였는데 이 제보로 인해서 이제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 좀 꿈을 접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한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문 연구자로 살려고 이제 의사도 환자 보는 일도 그만두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전문 연구자 꿈이 이제 그때 접혔던 거죠. 네. 접히고 지금 뭐 의사를 할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에 다시 돌아갔고 예, 지금도 반반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원래 계획했던 그 전문 연구자 생활이 접힐 때 참 괴로웠던 것 같아요. 네, 네 참 그 이 자리에도 우리 공익 제보를 하신 선생님들이 같이 와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데요. 항상 공통점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이 사회는 이제 끝나야 한다라고 지난 그 호부사에서 말씀하신 분이 서지연 검사셨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검찰은 정의로워야 하는데 검찰이 정의롭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걸어야 하는 사회는 이제 끝나야 한다라고 했던 말이 귀에 좀 이렇게 쟁쟁한데요. 우리 유영준 교수님도 아마 그 고통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리 두 분께 뜨거운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죠. 네. 근데 또 유영준 교수님께서는 생명윤리 쪽으로 계속 연구를 네. 하시다 보니까
또 여전히 이제 황우석 박사는 그쪽으로 그렇죠. 또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는 얼마 전도 아니죠. 몇 년 전에 그 최순실 게이트가 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줄기세포 불법 시술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시다가 네. 황우석 씨가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아, 네. 또 재판을 받고 이제 결국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네.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참, 그러네요. 근데 여하간 사실 많은 제보자 분들이 이제 좀 힘든 시간도 좀 계속 이제 그 거쳐야 되신 네.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 두 분의 경우는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래도 잘 이겨내시고 각자 위치에 잘 네. 복귀하셔서 이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시니까 네. 너무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이런 모습이 제보자 분들에게는 한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의 이야기가 좀 제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네. 용기를 꺾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 우려가 있는데 네. 또 이런 분들을 보면서 또 힘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네. 네. 감독님 네. 그 부분은 네. 실제로 저도 좀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유영준 박사의 그 제보는 사실은 대단히 각별한 제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영준 박사가 제보를 했을 때 제보 정 동기도 그 어떤 각별하기도 하거니와 또 이분이 혼자만 제보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부부가 함께 제보를 했단 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현중 박사가 먼저 결심을 하고 네. 이것을 가만둬서는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동기를 가지고 저희에게 제보를 했었고 그리고 몇 달간 한 두세 달, 한 서너 달 걸렸던 한 세 달쯤 그 영준 씨의 부인이 사모님이 계속 고민을 했죠. 같은 연구원이었으니까. 아. 네. 그 저도 또한 설득을 했고, 그래서 익명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어쨌건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한 명이 할 수 있다면 좀 거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부 입장에서 사실은 한 명도 아니고 두 부부가 이제 한꺼번에 다 제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같은 실험실에 있었던 네. 그런 연구원들이었고 연구 팀장이었고 그랬으니까.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큰 결단이죠. 이 두 부부에게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영준 씨의 부인 그 저희로는 당시 이제 제보자 B라고 불렸던 제보자 A, 제보자 네. B에게 너무 그 고맙죠. 고맙고 그런 결단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1년 또 2년간 각각 직장을 잃고 살았던 것이고 그래서 거리를 그렇게 배회했을 때 저희가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어요. 그러니까. 최승호 부장이나 저도 아 이게 언론에 이렇게 드러나고 나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가 하는 그런 그 안쓰러움이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분이죠. 저는 제보자 이 옆에 있는 유영준 박사를 만난 게 참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네. 보통 사람이면 그냥 쓰러질 수 있는 그렇죠. 멘탈이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결국 그걸 다 극복해내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니까.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제보자가 제보해서 망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제보를 해서 당시 1년, 2년간 직장도 잃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그러나 자기의 이야기가 역사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잡히고 또 가족도 정상적으로 다시 네. 가지게 되는 그게 이런 스토리들이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알려졌으면 네,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제보자의 어두운 면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긍정적인 면이 더 소개돼야 네. 앞으로 조금 더 제보도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놓고 보자면 한국 공익 제보에서 대단히 드물게 그런 사례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그 임순례 감독님과 저희가 사전에 이제 미팅을 할 때 임 감독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보자 영화를 만들고 나서 고맙고 뭐 감사한 점이 있다면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혹은 원일 제보자 우리 유 교수님 그리고 한학수 PD님이 더 잘 되고 지금 잘 살아가는 모습이 난 더 흐뭇하다는 말씀을 한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익 제보 관련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 저는 최근에 어디 그 청렴연수원에 이렇게 강의를 갔더니 어떤 수강생 한 분이 강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PPT로 만들어주시면서 이분이 공익 제보자를 휘슬블로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진국 가운데 공익 제보자를
이렇게 존경하는 의미로 쓰는 용어가 라이트브링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을 가져다주는 사람, 빛을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용어를 그분이 쓰시길래 아, 우리 사회가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시선 혹은 존경 이런 마음을 한층 더 좀 담으면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시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임순례 감독님께 이제 여쭤볼 내용들이 있는데 그 동물행동권 카라에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시고 앞서도 강의 때 살짝 말씀하셨는데 동물 관련된 영화도 몇 편 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그리고 또 동물 영화 제작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지금 뭐 영화랑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머릿속에 뭐 아무리 있어봐야 그게 캐스팅이 되고 투자가 돼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 그 동물 영화 하나를 기획 중에 있긴 한데 네. 아직 말씀드리긴 좀 네. 미리 얘기하시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현아수 PD님께서는 지금 그 공익 제보와 관련된 아이템을 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요? 또 뭘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요, 그 저희가 그 사업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는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줍니다. 어쨌건 간에 그 PD수첩에서는 계속 쏟아지는 제보가 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훨씬 더 좋은 제보들이 질 높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거의 뭐 매일매일 제가 출근해서 하는 일이 제보들을 훑어보고 네. 아주 뭐 장난 같은 제보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억울한 제보들 막 이런 거 많은데 어떤 것은 뉴스로 보내주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침 방송으로 보내주기도 네. 하고 이제 구찌가 큰 것, 좀 이제 덩치가 큰 것은 덩치가 큰 것은 우리가 이제 네. 이거 좀 조사해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네. 그러죠. 그 전선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사회의 거대한 거악과 맞서서 싸우는 그 현장에서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어떻게 보면 작두에 계속 서 있는 네, 느낌이죠. 그리고 또 입 바른 소리 하다가 목 날아가는 사람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살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남을 이렇게 이렇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그만큼 자기에게는 조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죠.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그래서 PD들한테도 조금 주변을 더 봐라, 더 보고 그 다음에 나쁜 면 아까 저 임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쁜 면이 있는 그 악당 그 한 명의 그 캐릭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네. 저것이 갖는 구조가 무엇인가 저 사람 하나를 목을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 근원이 과연 무엇인가 네. 이 근원을 보여주는 거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라 네. 어차피 대중예술이고 우리도 시청자들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쉽고 캐릭터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은 맞지만 네. 그러나 큰 틀에서 그 뿌리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넘어온 그 포도나무의 그 포도가 네. 아니고 그 저 밑에 있는 그 뿌리를 우리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래야 사실 또 근본적으로 좀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적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조금 더 그런 이제 네. 보수적인 스탠스를 이제 주문하기도 하고 네. 뭐 그렇기도 합니다. 네. 아유 뭐 현장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응원을 하리라고 믿고요. 또 우리 유영준 교수님은 요즘 뭐 연구하시는 분야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계획 같은 것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황우석 사태가 제한테 이제 뭐 가져간 것도 있지만 제가 그걸 통해서 또 얻은 게 있다면은 이제 과학 윤리나 연구 윤리, 생명 윤리 분야를 따로 이제 제가 학위를 또 그때 공부를 또 해서 네. 이 분야 또 윤리계에서 또 활동을 좀 하게 됐어요. 요즘은 뇌과학 관련해서 많이 이슈가 있어서 네. 그 부분 연구를 주로 요즘 하고 있습니다. 아, 뇌과학 쪽도 연구를 예. 제가 학교에서 보니까 공부 성취도가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장래에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뇌과학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요. 네, 그거는 굉장히 선택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근데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뇌과학 얘기를 자연계에 담임할 때 보니까
많이 진로 선택을 하길래 처음엔 저도 아, 이게 굉장히 요즘 또 이제 미래 사회에는 또 이게 관심 분야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 좀 이렇게 네 많이 부추겨서 보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그쪽 분야에 정말 주목받는 연구자로 계속 활동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 오늘 저희 그 호루라기 시즌 2 첫 방송으로 임순례 감독님 그리고 류영준 교수님 한학수 PD님을 모시고 공익제보를 주제로 한 영화 제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으시죠? 짧죠? 네, 굉장히 아쉬운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이렇게 공익제보자들 앞으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또 공익제보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뭐 그분들을 위해서 혹은 이 방송 이제 마무리하면서 소감을 한마디씩 한학수 PD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임 감독님한테 일단 뭐 감사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보자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숨겨졌던 닥터 K라는 우리가 그 이름으로 감춰졌던 유영준 박사가 영화를 전후로 해서 사실상 이제 내가 제보자였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계기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사실상 그 역할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마음의 짐을 덜었고 그래서 참 기쁘고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저널리스트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무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칼잡이의 운명이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이 칼이 상대를만 찌르는 게 아니고 결국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작진 PD수첩 PD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지려고 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칼이 좋은 칼로 좋은 칼로 잘 쓰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무사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눈치를 본다거나 혹은 외압에 흔들린다거나 뭐 그런 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보하고 싶은 게 있으면 가장 절박한 분일수록 네. 저희 PD수첩에 오십시오.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결코 굴하지 않고 해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아름다운 우정을 지속하고 계신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마음의 짐을 덜어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MBC PD수첩으로 우리 한학수 PD님을 믿고 제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영준 교수님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까지 뭐 제가 이까지 그냥 오게 된 게 다 뭐 여름 음지에서 양지에서 저도 알고 있는 분 모르는 분 다 도와주셨더라고요. 정말 네. 뒤에서 들으니까 정말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지금도 계속 네. 새롭게 나오고 있고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제보자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네. 마음이 지옥 같으실 거예요. 근데 그 제보 후에 뭘 얻는다기보다도 그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른 거 뭐 글쎄요 뭐 어떤 반대급부가 생길지 케이스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제가 정말로 원하는 거는 제보자분들 마음의 평화를 제보 이후에 꼭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 꼭 드립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임 감독님 말씀해 주시죠. 그 영화를 이제 구상하다 보면 사실 영화의 첫 장면하고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네. 때문에 항상 감독들이 고민하는데 원래 이제 시나리오 썼을 때는 사실 엔딩 장면이 그 아까 제가 삭제했다는 그 대법원 씬 다음에 그 대법원 계단을 이제 네. 그 박혜희 씨가 이렇게 걸어 내려오면서 이제 뭐 이렇게 지지자들이 쭉 줄 서 있고 이렇게 씁쓸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뭐 그런 장면이었는데 아. 제가 이제 바꿨거든요. 방송국 그 복도록 하면서 또 다른 제보를 아. 받으면서 약간 이렇게 싱글벙글하는 아. 또 하나 뭐
큰 거 걸렸구나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뭔가 그 영화에서도 엔딩에 말했지만 그 아마 언론인의 본분상 어떤 거를 피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학수 PD님도 네. 지금 본인이 무사라고 얘기를 네.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유영주 박사님한테 좀 생색을 좀 내자면 예를 들어서 유영주 박사님이 뭐 누군가에게 본인을 소개할 때 아 제가 제보자에 나온 제보자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면 얼마나 설명이 쉽겠어요. 네.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아 그렇습니까? 딱 이렇게 그래서 제가 소개를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자부하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제보자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사회자분께서 제1제보자, 제2제보자, 제3제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제1제보자 처음에 제보하는 사람이 정말 가장 큰 리스크를 갖고 있고 그렇죠.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네. 사실은 그 사람을 우리가 주변에서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외면하고 좀 싸늘하게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는데 사실은 그분들보다 훨씬 적은 리스크를 가지고도 어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진실에 더 접근할 수 있고 사회 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그 원래 제보하신 분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네. 용기를 북돋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상희 변호사님, 우리 또 공익제보 지원센터 소장님이신 우리 이상희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소감이. 네. 아, 오늘 정말 생각보다 너무나 이렇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도 시민단체에서 이런 공익제보자를 이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제보하신 내용의 진실성을 저희도 같이 파헤쳐야 되고 또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같이 지켜봐야 되는 과정들이 이제 사실 좀 같이 이제 괴로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같이 제보자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제보자도 중요하지만 이 제보자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는 예, 그런 과정이 중요한데 주변에 누가 제보자가 있으면 나 역시 제보자다라는 네. 좀 그런 운동이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네. 잠시 해봤습니다. 네. 네. 나도 제보자다. 아, 운동을 또 제안을 하셨는데 정말 의미 있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곧 또 다음 강의로 찾아올 텐데요. 2부 강의 주제는 이제 역사를 주제로 해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그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런 공익제보자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 때 네. 우리나라에는 이런 고자질 문화가 없다. 이건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 네. 근데 그 분이 이제 돌아가서 그 옛날 책들을 쭉 보셨대요.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이런 공익제보 문화가 그렇죠. 있더라.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역사를, 역사 속의 공익제보를 알 수 네. 있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역사 속에서 이 어떻게 보면 사관이라고 하는 그 관리들이 임금에 대해서 계속 공익제보 하는 거였죠. 사실 역사가. 저도 굉장히 많이 다음 편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또 추석 연휴인데 이웃을 좀 더 생각하는 따뜻한 추석 되길 바라고요. 저희는 추석 이후에 더 재밌고 유익한 강의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소개도 해주시고 공유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